보도록 하죠. 제1차 세계대전. 배경이 중요하죠. 배경이 두 가지 나왔네요. 배경이 뭐냐? 제국주의 국가들이 그저 경쟁을 하고 대국 대립을 합니다. 삼국 동맹은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그 다음에 이탈리아예요. 그 다음에 또 삼국 협상은 영프로예요. 영프로. 요렇게 한 그룹, 요렇게 한 그룹. 영국의 삼시 정책하고 독일의 삼비 정책이 대입했어요. 그죠? 이 열강들이 대립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범슬라브랑 범게르만주의의 대립. 러시아, 세르비아 중심의 범슬라브주의. 러시아, 세르비아 중심의 범슬라브주의.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중심의 범게르만주의가 대립을 한 거야. 그죠? 범슬라브주의랑 범게르만주의와의 대립. 삼국 동맹과 삼국 협상의 대립. 그다음에 영국과 독일의 대립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세계 그 배경이었고요. 제1차 세계 대전 볼게. 발단은 사라예보 사건이에요. 사라예보 사건이 뭐냐? 이거부터 보자. 범슬라브랑 범게르만 볼게요. 이쪽이 러시아 세르비아 쪽이 뭐라 그랬어? 아까 범 슬라브라 그랬죠? 여기 이렇게. 그 다음에 이쪽 저쪽 그죠? 범게르만은 뭐라 그랬어요? 독일 저 위죠? 그죠? 독일하고 오스트리아 그 다음에 헝가리 여기죠? 여기죠? 범게르만주의를 내세운 오스트리아 헝가리가 세르비아가 차지하려던 어딨어? 보스니아랑 헤르체코비나를 합병했대요. 세르비아가 먹으려고 그랬던 데를 갖다가 여기지 누가? 오스트리아 헝가리가 그죠? 하면서 범슬라브잖아. 세르비아가 요쪽 라인이 그지? 그래서 대립하게 된 거예요. 사라예보 사건 볼게요. 오스트리아 헝가리 황태자 부부가 그죠? 사라예보를 방문하였다가 뭐예요? 세르비아 청년에게 암살당한 사건이래요. 오스트리아 헝가리는 이 사건의 책임을 세르비아 정부에게 돌리고 선전포고를 해버렸어요. 그죠? 잘했네요. 그죠? 원래 저 정도는 해줘야 돼요. 그죠? 그건 넘어가서는 없죠. 세계대전으로 오스트리아 헝가리아가 세르비아에게 선전포고해요. 러시아가 세르비아를 지지합니다. 독일이 어떻게 여기에 가담합니다. 그죠?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가 참전해요. 연합국, 동맹국, 여기에는 누가 갑이야? 맨 처음에 요 나라가 한 거지? 그치? 여기에서 여기 편 들고 그 다음에 러시아랑 세르비아. 지금 세르비아가 정확하게 아직인지 세르비아는 그대로 있는데 이쪽이 지금 오스트리아 뭐 헝가리로 돼 있는데 여기가 되게 많이 복잡해졌어. 응? 그지? 다 독립했어. 그지? 웬만한 건 다 독립해버렸어. 되게 복잡해. 지도가 여기는 지금 간단하잖아.
없잖아, 뭐가. 자, 전쟁의 장기화. 전쟁 초기에는 동맹국이 이쪽이 우세했으나, 그죠? 전쟁이 장기화됐어요. 여기가 저항해가지고 미국이 참전합니다. 독일이 무제한 잠수함 작전을 전개합니다. 미국이 그지 참전하게 돼요. 연합국 쪽으로 여기로 미국이 참전하게 돼요. 연합국이 우세하게 돼요. 여기가 우세하게 돼요. 러시아가 전쟁 이탈합니다. 전쟁 중 러시아에서 혁명이 발생해요. 쿠데타가 발생하는 거죠. 혁명 정부가 독일과 강화 조약을 체결해요. 전쟁 중지 선언을 하고요. 연합국에서 빠집니다. 러시아가 빠졌다고? 연합국 쪽에는. 전쟁의 종결, 동맹국의 항복, 이쪽에서 항복을 한 거야. 러시아가 빠졌는데도 여기가 이겼어. 미국 쪽에. 혁명으로 수립된 정부의 항복, 그죠? 여기서도 혁명을 해, 그죠? 전쟁의 양상과 결과를 볼게요. 총력전이었어요. 참호전이었고요. 신무기의 등장으로 피해가 확대됐어요. 신무기, 전투기, 탱크, 잠수함, 독가스, 이게 중요하죠. 독가스가. 피해 규모, 군인이 800만 명, 민간인이 1300만 명이 사망. 그럼 부상은 어마어마한 거지. 그지? 완전히 인산인해지. 이건 너무한 거죠. 무제한 잠수함 작전 볼게요. 제1차 세계대전 중에 영국 함대가 독일의 바다를 봉쇄했어요. 해상을 봉쇄했어요. 독일은 해상 봉쇄를 뚫기 위해서 중립국의 선박까지 무차별로 공격하는 작전을 전개했어요. 이 공격으로 미국과 중립국 선박이 피해를 입었고, 미국이 참전하게 되는 계기가 돼요. 독일은 이 바닷가가 여기만 막으면 될거 아니야, 여기만. 맞지? 여기만 막으면 여기 조금 감시하고, 그지? 맞지? 여기만 막으면 못 나오잖아. 여기 어떻게 하라고. 여긴 댕겨봤자 의미가 없는 바다잖아. 그지? 막해서. 그래서 영국이 독일 바다는 막을 수가 있어요. 여기만 막으면 되니까, 여기만. 여기만 왔다 갔다 하면 되지. 이 넓은 게 아니잖아. 우리나라랑 요 정도만 그지? 잘하면 돼요. 그래서, 뭐 저거 영화 많잖아. 무제한 잠수함 작전에 그 유보트라고 그러지? 유보트? 그 잠수함이지? 그것도. 유47, 유보트. 독일의 군이 운용한 잠수함.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도 썼다라고 그러는데 저걸로 다 그냥 어뢰를 사용해가지고 다 그냥 또 저기 침몰시켰어요. 그게 무제한 잠수함 작전이야. 왜 영국에서 먼저 한거 아니야? 밤에 저기 뭐 잠수하다가 나와가지고 쏘는데 무슨 나라 건지 어떻게 봐? 그지? 그냥 쏘고 보는 거지. 아니,
여기 있는 거다쏜 거지 뭐, 그지? 응? 그 다음에 참호전이 있었나? 독일 혁명부터 보자. 1918년 11월에 독일에서 혁명이 일어났어요. 빌헬름 2세가 폐위시켰어요. 그리고 바이마르 공화국이 됐어요. 그죠? 왕을 잘라버리고, 그죠? 공화국으로 만들어버렸네요. 그 다음에 참호전 볼게요. 전선에서 참호를 깊게 파고 그 속에 숨어 서로 대치하는 방식이에요. 이러한 참호전의 전개로 전쟁이 어떻게 돼? 장기전이 돼요, 장기전. 전선은 교착 상태에 돌입했어요. 쉽게 얘기해서, 참호가 뭐야? 지금으로 얘기하면, 언덕을 만들어, 언덕. 되게 큰 언덕을 만들고, 이 안에다가는 콘크리트로, 그지? 콘크리트로, 집처럼 만들어 놓고, 동서남북으로, 예를 들면,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뚫어놔. 이쪽도 뚫어놔. 여기는 총으로 여기를 쏘기가 힘든 거야. 여기서 총하고 대포를 쓰는 거야. 이거 막 산이잖아. 여기에 폭격 맞아도 여기선 까딱 없는 거지. 한마디로 총과 이런 것부터. 이거를 갖다가 점령하려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갖다 죽이려면은 사람들을 죽이려면 굉장히 많은 인원이 투입이 돼야 되는 거야. 적은 인원으로 많이 커버가 되지. 그지? 그지? 이게 바로 참호예요. 참호전이에요. 지금이야 아주 성능 좋은 지하 벙커에 들어가 있는 것까지 막 특수한 미사일들이 있고 그래서 그 안에 것도 죽일 수 있었지만 옛날에는 불가능했어요. 그냥 이 바깥에만 터지고 마는 거지. 근데 참호전.